여기서 웨이브를 넣으면 좀 짧아지고 생머리로 다니자니 살짝 애매하고 머리가 짧아지지 않게 할수 있는 웨이브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층이 안 예쁘게 나가지고 그렇게 썩 예쁘진 않지만 진짜 청순청순한 느낌으로 히피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가을을 맞이해서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히피펌 연출을 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집에서 정말 쉽고 간단하고 길이가 짧아지지 않게 할수 있는 히피펌 내추럴한 웨이브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고데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만 감고 나왔고요. 저는 딱 가슴 기장 선에 걸쳐져 있는 약간은 애매한 긴 머리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머리가 좀 한참 짧았다가 기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애매한 기장이기는 해요. 여기서 웨이브를 넣으면 좀 짧아지고 생머리로 다니자니 살짝 애매하고 제가 요즘에 자주 하고 다니는 히피펌이랑 앞머리 연출 방법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진짜 쉽고 간단하게 머리가 짧아지지 않게 할수 있는 웨이브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다나의 40ml랑 그리고 집게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주세요. 지금 집 바깥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시끄러울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밖에서 공사를 해. 무슨 일이야? 머리를 섹션을 나눠줘야 되는데 눈썹보다 조금 더 위에서 대충 적당히 절반 정도 나눠서 들어 올려주세요. 집게로 쓱 집어서 올려주고요. 이 아래 있는 머리들은 제가 지금부터 웨이브를 넣어볼게요. 머리는 뒷머리부터 가지고 올 건데요. 보다나 고데기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쓸 줄은 알잖아요. 고데기 컬 방향은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서 크게 크게 한 방향씩만 돌려줄게요. 오늘은 내추럴한 히피펌으로 연출을 해줄 거라서 웨이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좀 촌스러워지거든요. 맨 아래쪽에 있는 머리들은 바디펌 굵게 굵게 들어가듯이 굉장히 굵은 웨이브로 넣어줍니다. 쓱쓱. 한 바퀴씩만 돌려서 아래에 굵은 웨이브들 넣어주세요. 한 바퀴를 돌린 상태에서 쭉 내려주면 헤어 전체에 뜸을 들이면서 웨이브가 굵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쪽에 전체적으로 예쁘게 볼륨이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래쪽은 이제 굵은 바디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귀찮게 뭐몇 도로 해요? 섹션은 어떻게 나눠요? 이런 귀찮은 과정은 다 설명을 안 할게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할줄알 거라는 생각을 기본 베이스를 하고 설명을 할게요. 이제 초보자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고데기 영상을 이미 너무 많이 보셨 했을 테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다들 할줄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섹션을 또 나눠줄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짧게 짧게 섹션을 나눠줄게요. 또 절반을 나눠서 머리 절반을 또 나눠서 올려줍니다. 지금 절반 정도 가지고 온 머리들은 아까는 한 바퀴를 돌렸다면 지금은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 돌려서 세로로 내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컬을 두번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한 바퀴씩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두 바퀴씩 넣어주세요. 한 바퀴 넣어주고, 두 바퀴 넣어주고, 밑으로 쇽쇽쇽 빼주는 거예요. 맨 아래쪽에 있는 머리들은 어차피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컬을 한 바퀴를 넣어도 잘안 보이거든요. 맨 아래 있는 머리가 그냥 볼륨만 넣었다 이런 느낌이니까 중간에 있는 머리들은 살짝 보일 수도 있으니까 두 바퀴 정도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웨이브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짠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머리 컬들은 어느 정도 약간 볼륨감이 하나 두개 정도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뒤로 쓱 넘겨줄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이제 뚜껑 머리를 내려줄 건데요. 이 뚜껑 머리들은 제가 좀 층이
안 예쁘게 나가지고 그렇게 썩 예쁘진 않지만 이제 넣어볼게요. 뚜껑 머리들은 아까는 계속 뒷방향으로 고데기를 넣어줬다면 이 뚜껑 머리들은 앞으로 고데기 방향을 넣어줄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내리고 다시 맨 뚜껑 머리는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 쓱 내리고 이렇게 해줄게요. 왜냐면 같은 방향으로 넣었을 때는 굵은 여신 웨이브가 완성이 되지만 오늘은 살짝 내추럴한 히피펌 스타일로 연출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앞뒤 앞뒤 바꿔가면서 앞에서 뒤로 3개,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머리들은 다시 뒤로 넘겨주면서 내가 지저분한 웨이브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아래쪽에 있는 베이스들은 굵게 웨이브 한 방향, 두 번째에 있는 머리 컬들은 두 바퀴 돌려서 같은 방향, 맨 꼭대기 있는 뚜껑 머리는 뒤쪽에 있는 거는 앞으로 세 가닥, 맨 앞쪽에 있는 거는 뒤로 세 가닥. 이 공식만 외우면 됩니다. 막상 하다 보면 여러분들 모발량이나 두께에 따라서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짜자잔, 조금 굵은 웨이브들이 나왔죠. 맨 앞에 있는 모발 하나는 꼭 뒤로 넘겨서 쓱 빼주세요. 그러면 짜자잔, 요렇게 굵은 웨이브들이 완성이 됩니다. 약간 지금 바보 아저씨 같아. 참 쉽죠잉. 쓱쓱 옮겨주면 짜잔, 보이시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내추럴한 히피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더 편하게 볼수 있도록 밝기를 조금 조절을 했거든요. 지금 컬을 보면 조금 더 내추럴한 웨이브들이 자잘자잘하게 보이기 때문에 짜잔! 이렇게 하면 앞에서 봤을 때 완전 내추럴한 웨이브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끝! 진짜 여러분 여기서 끝이에요. 제가 뭔가 더할게 없어요. 맨 아래에 있는 베이스들은 그대로 볼륨감 유지한 상태에서 중간에 컬두 바퀴 들어가고 맨 위에 있는 머리들 지저분하게 완성했으니까 끝! 앞에서 보면 내추럴한 웨이브, 히피펌 완성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볼륨을 조금 난 주고 싶다, 뿌리 볼륨이 또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데기를 약간 뽕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조금씩 들어가지고 뿌리 볼륨 살짝 넣어주세요. 짜잔, 이렇게. 진짜 청순청순한 느낌으로 이렇게 히피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꿀팁! 에르네뜨의 헤어스프레이라고 미용실에서 진짜 많이 쓰는 로레알 스프레이거든요. 이거를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 맛은 없어요. 여러분, 짜자잔! 이렇게 하면 이제 한쪽 머리 완성이 됐고요. 다음 쪽 머리도 제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쉽지 않나요? 머리 절반 정도 나는 상태에서 섹션 들어서 올려주세요. 쓱 올려서 들어주고, 맨 아래쪽 머리는 다시 한번 전부 다 뒤로 한 바퀴. 쓱. 미용실에서 많이 한다는 바디펌 하듯이 한 바퀴로 쓱 돌려서 쓱 해주세요. 너무 쉬워가지고 사실은 이게 너무 쉬워서 제가 설명을 할게 없어요, 여러분. 저 지피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있거든요. 맨 아래쪽은 굵은 웨이브 나왔고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절반 또 나눠서 똑같이 뒷방향으로 돌려주는데 두 바퀴 갑니다. 이거 꼭 40ml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꼭 40ml로 말지는 않아도 되고 집에 그냥 36ml? 38ml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냥 집에 40ml가 있어가지고 40ml 아이롱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가슴 기장 정도 오시는 분들은 딱 40ml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쓱 돌려주고 뒤로 다시 넘겨주고
마지막으로 앞머리까지 뒤로 싹 넘겨주면 끝! 앞머리는 꼭 뒤로 넘겨주세요. 옆으로 넘기면 약간 이상하거든요? 꼭 뒤로 넘겨줘야 되는데, 앞에 섹션 잡아서 한 바퀴 뒤로 쓱 넘겨줬다가, 뜸들였다가, 풀어주면 예쁜 웨이브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오, 예뻐라. 그리고 똑같이 뿌리 볼륨 띄우고 싶은 분들은 뿌리 볼륨까지. 이렇게 띄워주면 끝! 그리고 한번더 로레알 스프레이 뿌려줄게요. 로레알 스프레이 뽕 띄울 때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모양 만들어주고, 살짝 뿌려주면 볼륨감이 예쁘게 살아나요. 옆머리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내추럴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히피펌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까지 내추럴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요 봉고데기로 히피펌 넣는 영상 소개를 해봤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